맹자왈 오곡자는 종지 미자야나 구이 불속이면 불려 이 패니 부인도 역제호 숙지이의니라. 자, 아, 이패가 아니라 참 제피 벨리자가 되고 그다음 돌피 다시 피라고 할 때는 참 제자로 읽으셔야 돼. 제패 제패자 앞에는 이가 아니라 그 피제라고 하는 피제자가 되고 뒤에는 역시 피패 그러니까 제패 맹자 가라사대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아름다운 것이라 그죠? 종자의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아무리 아름답다는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씨앗 종자의 참 아름다운 것인데 좋은 것인데 그런데 진실로 익지 아니했다면 그저 쌀, 보리 뭐 등등이 익지 않았다면 이것은 뭐만 또 못하다? 그저 저 피만 또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인이라라고 하는 것도 니들 지금 인이라라고 해서는 저기 하는 채 하는데 또한 인이라고 하는 것도 익는 데 있을 뿐이니라. 그저 이걸 잘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잘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을 익힌다라고 해서 온 고라고 표현했죠. 원고 잘 익혀야 예서 그러니까 단순히 옛거가 아니라 뭐라 그래서 연고고자의 고잖아요. 그죠?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왜 성인이 그렇게 했는지 잘 익혀야 몸에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옛 사람들이 온고한 사람 있던가요? 제대로 온고 안 했죠. 뭐 했어요? 그냥 기성이라 그랬죠. 김운지학이라. 그냥 기성지야.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김운지학으로는 공자가 뭐라고 했냐. 이것도 역시 기성지학 또는 기문이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외우기만 해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스승이 될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역시 이렇게 해서 옛것을 잘 익힌다. 잘 익혀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몸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이 돼야 되는 거. 내 피와 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수 없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새 것을 보면은 이거구나, 저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여행기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 새삼 뭐 누가 생각나냐면 송시열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연 온고지신이 됐을까? 그죠? 온고가 제대로 되었다라 그러면은 지금 그저 국제정세나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가 그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한 사람일까? 그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유학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리학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외워요. 아마 저보다 이 논어 외우고 맹자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못 외웁니다. 못 외우면 외워가지고 매우 잘하는 것인 양.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되더라. 온고의 지신이라야 가히 사인이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익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힌다. 그죠? 익힐 습자도 뭐냐면 우리가 하기 시습 그랬습니다. 요건 또 다르죠. 요거는 그 연고가 왜 그런지 정말 해서 딱 체화가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체화시키기 전의 과정이 요거죠. 배워서 먼저 뭐냐, 이때 습자도 우리가 익힐 습인데, 익히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행위죠? 실천하는 겁니다. 왜? 날갯짓 해보면 배웠다. 그럼 나도 한번 움직여봐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름하여서 지행 개념이 되는 거죠. 지행이 되고, 그런데 요렇게 하려면은 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요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우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처음에 그래서 요 배우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학 단계에서 뭐라 그래요? 진태 지절 뭐죠? 최소홍대 진태지 절도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뭐를 한다? 숙이 그래서 내 몸을 닦아서 그죠? 내 몸을 닦고 치인 뭐 이거 뭐 되면 이렇게 할수 치인 그 다음에 숙이치인 그 다음에 국리 네. 이거 표현하는 거죠. 국리 진성 국리 진성 치 뭐예요? 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이치까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절도, 그죠? 예절, 절도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게 이제 학이 시습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숙의진, 국리진성, 그죠? 국리진성 지도에 이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고 지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익힌다라고 하는 우리 말이지만 여기서 그래서 인이라라고 할때 인도 익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다 익혀서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거 그냥 좌절로 그렇게 되는 거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도 보면 논어 2인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유 주공지 재지 미호도 여 주공의 참 아름다운 재질 재질의 아름다움을 두고도 주공의 재질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굉장히 다 다양한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죠. 주날의 당시 예법을 다 주례를 다 정리할 정도의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재주를 갖고도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교만하거나 인색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근벼일수록 고개 숙인다라고 했던 그 말에 해당되는 거죠. 이근벼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교만하거나 참 베푸는데 인색하면 나머지 더 이상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